네, 안녕하십니까. 유영작가 남기승입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이제 페루에 도착을 했습니다. 한국 인천국제공항을 출발을 했다고 그러면 22시간의 비행기 과정을 거쳐서 페루 리마 호르헤 차베스 국제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대부분 다른 나라를 관광을 하지 않으시고 그냥 거쳐서 경유만 해서 페루 지역을 바로 들어가시게 되면 대부분 한국에서 출발을 하시게 되면 페루는 밤늦게 도착을 하시든지 아니면 새벽에 도착을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 실제적으로 페루 호르헤 차베스 국제공항에서 미라플로레스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구시가지 센트로 지역을 이동을 하실 때 한국 관광객들께서 도착하시는 시간이 대부분 새벽이나 밤늦은 시간이시기 때문에 사실 대중교통 중에서 시내버스는 거의 이용을 하시지를 못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사실 페루 리마 국제공항, 호르헤 차베스 국제공항이 있는 지역에는 까이오 지역으로서 사실 좀 위험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시내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신다는 것은 사실 좀, 자제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듭니다. 여튼 페루 공항에 도착을 하시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입국 심사대, 즉 기내에서 출입국 카드를 작성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 출입국 카드를 작성을 하시고 나시면 제일 먼저 입국 심사대에서 여권에 도장을 찍고 그 입국 카드도 이제 절지선 반을 다시 돌려줍니다. 그러다 보면 대부분 뭐 정리를 하시다가 보면 숙소에서 정리를 하시다 보면 버리시고 그러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 입국카드 절취선 반을 돌려받은 그거는 다시 나중에 페루를 벗어나실 때 출국을 하실 때 필요한 비자나 마찬가지이시기 때문에 버리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90일 체류 입국 카드를 다시 돌려받으시잖아요. 그러시고 나시면 그거는 버리지 마시고. 그리고 또 숙소에 도착을 하시게 되면 각 숙소들마다 대부분 그 입국 카드를 요구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그거는 잘 보관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페루 공항을 도착을 하시게 되면 사실 뭐 미라플로레스 지역이나 센트로 지역에 택시를 타고 들어가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돈이 좀 페루 돈 소리 필요하죠. 페루 돈 누에브 소리 필요한데 달러를 가지고 오셨다든지 캐나다 달러든지 유로를 가지고 오시다 보니까 공항 한전소가 좀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공항 한전소는 24시간 개방이 되셨으니까 전혀 문제 없습니다. 단 잘 아시는 것처럼 공항의 환전소는 환율이 시내보다는 훨씬 더 떨어지죠. 그러시다 보니까 보통 택시비 정도만 환전을 하시고 그렇게 가시는데 그 미라플로레스 지역까지 택시비들이 보통 뭐 과거에 한 2015년에는 한 50솔 정도 했었습니다. 50솔이면 1솔을 400원으로 계산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더라도 한 2만원 돈 정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은 또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일부 택시 기사들은 70솔 정도까지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1솔을 400원으로 계산을 하신다 하시면 50솔 정도 되시면 한 2만원 정도. 페루 물가 우리 한국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굉장히 싼 정도는 아니시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럼 페루 공항을 도착을 하셨는데 밤늦은 시간에 도착을 하시다 보시니까 그린택시
그린택시가 있어요. 그 그린택시는 이제 데스크에서 바로 티켓 바우처를 끊어서 타고 가실 수가 있는데, 이 그린택시 같은 경우는 새벽에 도착을 하시게 되면 대부분 업무가 종료가 되어 있죠. 낮에 도착을 하시게 되면 그린택시를 타고 가시면 되는데, 아니시면 밤 늦은 시간이나 새벽에 도착을 하시기 때문에 택시를 이제 공항택시를 타고 가셔야 됩니다. 공항택시는 가격이 조금 일반 바깥에 나와서 택시를 잡아서 타시는 것보다는 좀 비싸지만은 안전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가시면 되죠? 공항 택시에 그 데스크에 가서 바우처를 끊으셔가지고 그 바우처만 택시 기사에게 연결을 시켜주게 되면 목적지까지, 주소 목적지까지 바로 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공항의 페루리마 호르헤 차베스 국제공항에 도착을 하시게 되면 택시를 타시게 되면 그린 택시가 있고 공항 택시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린 택시 같은 경우에는 낮에 도착을 하시게 되면 이용하실 수 있지만 밤늦은 시간에 새벽에 도착을 하시게 되면 업무가 종료가 되기 때문에 대부분 공항 택시를 타고 가십니다. 그리고 공항 택시를 바우처, 즉 티켓을 끊으실 때 가시고자 하는 목적지의 주소를 보여드리고, 그렇게 되면 특정 구간에 따라서 가격이 정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돈을 지불하시고 그러고 나서 택시기사의 인도지역까지 이용해서 바로 목적지까지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대부분 밤 늦은 시간이나 새벽에 도착을 하시면 택시기사들이 호객행위를 굉장히 많이 하죠, 페루에서. 사실 이 페루 택시기사들의 그 막 호객행위는 전 세계에서 이름이 날 정도입니다. 공항에도 도착을 하시잖아요. 호객행위 엄청나게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공항에 도착을 했어요. 새벽에 도착을 하다 보니까 그냥 공항에서 좀 잠을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리마 그 미라플로레스 지역을 갈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화장실에 용변을 보러.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짐도 뭐 자유여행을 많이 가다 보니까 저는 지금 캐리어 같은 거 잘 안 들고 다닙니다. 항상 그냥 배낭 하나에 단촐하게 이렇게 메다가 보는데, 배낭을 딱 메고 공항에 화장실에 들어가니까 바로 옆에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던 페루 사람이 딱 첫 마디가 그 택시죠. 근데 끝까지 따라옵니다. 어디까지? 제가 밖에, 공항 밖을 나가면 또 계속 따라옵니다. 계속 따라오는데, 저 스페인어가 되는 게 이제 제 목적지, 주소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가면 되는데, 저는 첫날에 그 당시 처음에 도착을 하는데, 첫날에도 숙소를 예약을 안 하고 공항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뭐 플라잉독 호스텔을 갈까, 아니면 미러플로시에 갈까, 아니면 또 센트로지역의 호스텔을 갈까, 이렇게 많은 걱정을 하다가 그래도 브라인드 호스텔을 가려고 했는데 이게 전화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택시기사가 저의 단점을 알았는지 바로 작업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래, 그러면 미러플로시에게 한 50솔 정도 되면 내가 갈 마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50솔을 달래요. 근데 어디를 갈 거냐? 플라잉도 호스텔을 갈 거다. 근데 이 택시기사가 예약을 했냐? 제가 예약을 했다고 그러면 되는데 어떻게 또 잘못 실수가 되고 예약을 안 했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친구가 자기 핸드폰으로 플라잉도 호스텔을 전화를 하는 말이 방이 없다. 근데 저는 검증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택시기사한테 완전히 말렸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미라폴로레스 지역에 자기가 추천하는 호텔에 전화를 해서 방이 있으면 예약을 해주면 괜찮겠냐. 그래서 이제 당황해서, 그러니까 완전히 말려들었죠. 완전히 말려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그저도 모르게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 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날 그 택시 기사가 주선해주는 그 호텔에 가서 투숙을 했는데, 아, 딱 택시 기사가 예약해놓은 호텔에 딱 도착했잖아요. 오자마자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팁 달라는 거. 그러니까 공항에서 저하고 흥정할 때하고 완전히 또 딴판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스페인어를 하다가 보니까 더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요구를 하는데 뭐 팁을 안 줄 분위기 그런 것들이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또 팁까지 주고. 근데 이 공항에서 이 친구가 호텔을 예약을 했으니까 커미션이 또 들어가겠죠. 호텔에서 택시기사에게. 그 호텔 로비에서 제가 그 체크인을 하고 작성하다 해도 이 택시 기사는 로비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제가 위층으로 끌어 올라가도 떠나질 않아요. 근데 그날 투숙했었던 호텔 정도도 아니었고, 완전히 뭐 그냥 하룻밤만 잠깐 몇 시간만 누우면 될 정도의 그런 것밖에 안 됐는데 50달러 했었어요. US 달러 50달러. 그 그러니까 완전 첫날에 제가
그렇게 여행을 많이 다니고 그렇게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택시 기사에게 완전 바가지를 쓴 거죠. 바가지를 쓴 거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이제 그 투숙했던 호텔에서 프라이드 호텔까지 호스텔까지 걸어오니까 한 15분 정도 걸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숙소가 없었냐, 방이 없었냐 그러니까 방이 자기들 어제부터 계속 비어 있었대요. 그러니까 제가 완전히 당한 거죠. 완전히 당한 거죠. 그래서 아 이게 이제 페루가 만만치 않겠구나. 여행이 이게 그날 2015년도에 제가 갔을 때가 한 세 번째 페루를 방문했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당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공항에서 택시가 악명이 높습니다. 악명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린 택시, 공항 택시, 근데 공항 택시를 안 타시고 조금 비싼 공항 택시를 안 타시고 바깥에 호객행이라는 택시를 타시게 되면 이런 잡음들이 있으시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바로 공항 택시 타시고 바우처 꺼내가지고 그렇게 이동을 하시면 제일 편하십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혹시 만약에 시내버스를 타고 싶다 그러시게 되면 바깥으로 나가시게 되면 파란색의 M18번이 버스 있는 시내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 시내버스 비용은 한 3솔, 3솔에서 4솔 정도밖에 하지를 않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시내버스는 낮에 도착을 하실 경우에 가능을 하신 거지 저녁에 도착을 하시고 밤에 도착하시면 시내버스 당연히 없습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호르헤 차베스 국제공항에 도착을 하셔서 공항 택시, 그린 택시, 시내버스 세 가지가 있지만 중에서 공항 택시를 많이 이용을 하시고 편안하게 그냥 돈을 절약한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흥정하는데 그냥 편안하게 목적지, 숙소까지 이동을 하시는 게 훨씬 심리적으로 편안하시다. 제가 왜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완전 바가지 쓴 것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호르헤 차베스 국제공항에서 미라플로레스 지역까지는 한 16km 정도 됩니다. 한 16km 정도 됩니다. 자, 오늘 저희들이 호르헤 차베스 국제공항에 도착을 해서 숙소까지 가시는 택시 이용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 에피소드까지 곁들여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올려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